핸드메이드를 사랑하는 러브제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배울 스티치는 카우칭 루마니아 스티치인데요. 앤티크 스티치라는 이름도 갖고 있는 이 스티치는 넓게 면을 메울 때 아주 좋은 스티치예요. 두 가지 색을 이용해서 포인트 있는 면을 채우셔도 되고, 같은 색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면을 채울 수 있는 스티치랍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해볼게요. 먼저 면을 채울 실을 이용해서 스트레이트로 도안을 놓아주세요. 이렇게 놓아주신 다음 다른 실을 하나 더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서 바늘을 빼주시고요. 먼저 실을 카우칭 해주시는데 바로 가까이가 아니라 사선으로 약간 멀찍이 고정을 해주세요. 한번 더. 넣으셔서 멀게 고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다음 단. 이런 식으로 쌓아 올리면 뭔가 무늬가 있는 면을 채우실 수가 있고요. 같은 색실로 이어서 지금 넣은 바늘로 그대로 면을 카우칭을 이렇게 해주시면 깨끗한 면 채우기를 금방금방 하실 수가 있으세요. 새틴 스티치를 하기에는 이 간격이 멀고 롱앤숏이나 아웃라인 스티치를 하기에는 내가 조금 너무 어렵다. 이럴 때, 이 루마니아 카우칭 스티치를 이용해서 면을 채우면 아주 효과적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면을 채우실 수가 있으세요. 간단하면서 다 면을 채웠을 때 굉장히 완성도가 있고 만족도가 좋은 스티치랍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면이 굉장히 예쁘게 채워지는 아이예요. 한번 연습하셔서 다양한 자수에 응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